주문이 들어오자마자 기름 속으로 송방. 정말 완벽하게 튀겨진 저의 이름은 치킨. 맛깔난 특제 소스로 버무려진 뒤 상자에 담겨 배달될 준비를 마쳤습니다. 상자를 픽업한 배달라이더의 안전을 기원하며 배달박스에 실렸는데, 어라? 응? 왜 알고 있죠? 강과 산을 넘나드는 치킨 배달법을 알아봤습니다. 주문이 들어가니 산을 넘고 강을 지나 치킨이 배달되는 세상. 이제 정말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. 최근 많은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드론 배송 사업을 추진 중이거든요. 이 회사는 시범 운영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무려 무인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죠. 저희 이제 파블항공 시스템은 이제 저희 뒤편에 보이는 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. 이 기체가 어디로 어떻게 비행하는지까지도 동시에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종자가 필요 없이 자동 비행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. 드론 배송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동 거리와 시간이 크게 단축된 걸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저희 이제 배송용으로 쓰고 있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km 그리고 이제 총 40분 비행이 가능한데요. 특히 깊은 산 속이나 바다 위의 섬 같은 벽오지 배송에 최적화된 방법이죠. 실제 드론 배송을 사용해본 식당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. 기존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저희가 못 가는 지역도 많거든요. 이제 드론을 통해서 하늘로 이렇게 배달하고 배달 범위가 엄청 넓어졌고요. 배달 시간도 기존보다 많이 단축됐어요. 심지어 가까운 미래에 운송산업의 주력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. 기존에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도 관심을 두는 드론 배송.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드론 배송 서비스. 사실 이 사업이 자리 잡으려면 드론 기술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.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정확한 주소체계 고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주소체계 고도화? 기존에 있던 단순한 건물의 주소를 부여하는 거에 나아가서 드론 배송점 같은 어떤 시설물에도 주소체계가 부여된다면 더 정확하게 드론 배송을 할 수 있게 되고요. 또 나아가서 비상상황에서도 이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 행정안전부는 도서 산간지역에 설치된 드론 배달점 272곳에 기초번호를 기반으로 사물 주소를 부여했습니다. 이 사물 주소 데이터는 공공, 민간 분야에서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죠. 게다가 주소체계를 2차원 평면에서 3차원으로 입체화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. 거리뿐만 아니라 지형의 높낮이까지 주소에 반영된다면 훨씬 더 정확한 드론 배송이 가능하죠. 그러니까 주소체계에 높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드론의 이동 경로까지도 다 주소를 부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지하, 실내 공간까지 이 주소체계가 부여된다면 자율주행 로봇 배송,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등 그런 어떤 첨단 산업의 인프라에까지 주소체계가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. 물론 드론 배송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기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습니다. 그래도 머지않은 미래엔 아파트 창문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?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.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